자,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앞서 저희가 초반에 올려주셔야지 지금 선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.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바로 반영해 봅니다. 월청님께서 네. 오리온 올려주셨는데요. 11만 6천 원에 사셨고 비중은 7%. 어쨌든 지금은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으십니다. 네. 축하드리고요. 중요한 건 이제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마음속에 있는 그 목표가 나와버렸어요. 14만 원이 가능할까요? 이렇게. 14만 원. 네, 그렇죠. 올해 최고가 한 5월쯤? 괜찮네. 네, 네. 그때 가격대까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. 7% 살짝 들어가셨고 최근에 11만 1,100원에서 바닥 찍고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.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. 자, 우선 대표님,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14만 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14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. 일단 이분 사신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. 11만 원대 사신 거면 네. 뭐 그렇게 싸게 사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비싸게 사신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식품 관련돼서 딱 해외 진출 모멘텀 센 것만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오리온만큼 이렇게 글로벌로 그 오랜 장기간 동안 해외 매출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. 뭐 삼양식품 뭐 그 정도인데 농심 뭐 이 정도인데 예.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월별로 실적 데이터를 꾸준히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매월 실적이 나오니까. 그런 건 좋네요. 네, 굉장히 월별 실적 나오는 식품회사 중에 아마 오리온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6월달, 7월달 거는 아직 합산이 안 됐고 6월달 거 데이터 보면은 베트남 쪽이 아까 베트남 쪽 내수 때문에 상반기 약간 부진하긴 했는데 네. 이 베트남 뺀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. 그래서 네. 계속 월별로 15에서 20%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고. 카테고리가 다양화되고 있어요. 뭐 언제 때 초코파이냐 하시겠지만 초코파이 여전히 엄청나게 미친 듯이 잘 팔리고 있고요. 그래요. 네. 그리고 그 초코파이 말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에너지바 있잖아요. 그거. 그것도 상당히 잘 팔려요. 네. 은근히 그 식사 대용으로 그걸 하나 먹어서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가 전 두 개는 먹어야겠네.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네. 뭐 잘 되고 있고. 네. 그다음에 뭐 일종의 뭐 파이류, 그 다음에 그 양산빵, 그리고 뭐 젤리류, 굉장히 카테고리가 다변화되는 게, 그 카테고리 다변화되는 게 러시아, 베트남, 중국에서 다 지금 다각화하고 있고, 러시아 쪽에서는 뭐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캐펙스 증가인데, 캐펙스 증가한 게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거로 보고 있어서. 그렇군요. 예. 연간 그냥 고르게 베트남, 러시아, 중국에서 선전하고 있고, 그리고 또 보는 거는 지금 인도 시장에서 지금 연간 1000억 정도 매출 나오고 있거든요. 인도가 지금 많거든요.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막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폭발적인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. 그걸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에 반영됐냐?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. 지금 PR, 오리온 PR이 식품주 평균 PR이 CJ제일제당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한 13배, 잘 줄 때는 뭐 17배 주는데 네. 지금 12배 정도 수준이니까 엄청 밸류에이션 상으로 비싼 건 아니고 그래서 네. 월별 실적 체크가 가능하고 올해도 연간으로는 매출 달에서는 한 12%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영업이익률 베트남, 중국, 러시아 다 17% 이렇게 나오거든요. 예. 식품회사 중에 이렇게 17% 많이 나오는 거군요.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. 농심이 한 4% 5% 되고요. CJ제일제당도 한 6%도 안 됩니다. CJ 비비고 그렇게 잘 되는 건다고 예. 얘기하더만은 예. 예. 삼양식품이 한 12% 나오고 그래서 뭐 식품주 중에서는 영업이익률로 치면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4만 원은 좀 갖고 계시면 네.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손절가는 얼마나 잡을까요? 네.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10만 원. 알겠습니다. 자, 상품의 다양화, 판매처의 다변화, 좋은 얘기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. 자, 목표가는 14만 원, 손절가 10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. 네.